있어? 아유. 얘가 두부래. 네. 어제 얘기했던 콘테스트 1회 우승자. 되게 귀엽지 않냐? 너무 인형 같아. 얘가 6위였어요. 아는 지인한테 맡겨놓고 네. 여행을 갔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. 이렇게 이쁜 애를. 진짜 나빴다. 네. 1등한 이후에 지금 모델로 너무 활약을 뭐 드라마, 영화에도 나오고. 좋겠다, 야, 너 TV에도 나오고. 그러게 행복하겠다. 2등도 유기견이었어요. 심지어 안락사 직전까지. 거의 지금 안락사 직전까지 갔는데 정말 운이 좋게 견주를 만나서 콘테스트에 나갔는데 2등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콘테스트를 통해서 이 유기견들이 제2의 삶을 살아요. 자, 주인들 되게 후회할 거야 지금. 완전 후회하겠죠. 그럼요. 혹시 연락 오지 않았나요 다시? 그건 잘 모르겠는데. 맞아, 맞아, 맞아.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. 그러니까 말이야. 내가 강아지 돌보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네. 삼계탕 가져왔습니다. 삼계탕. 삼계탕이요? 네, 삼계탕. 이야. 우와. 너무 사왔습니다. 냄새 좋지? 너무 좋아요. 야,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. 이걸 또 챙겨와주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너무 예쁩다. 또 형님하고 좀 호텔 좀 소개시켜주고. 네, 저희 호텔 아이들 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. 궁금합니다, 궁금합니다. 아, 여기가 이제 저희 노는 얘들아, 친구가 정원이고요. 왔어. 형제요? 월드까지 7마리. 정확히 보시네요, 역시. 우와. 세 마리가 조금 더 하얀 친구가 하고 가. 갈색빛이 네. 나는 아이가 있어요. 아, 그거 구분이 가요? 네. 다가 가장 하얀 친구.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네. 남매가 9남매예요. 네. 근데 엄마가 유기가 되면서 그냥 새끼들까지 다 동시에. 아, 지금 왜 들고 그러는 거야? 아니, 이거 책임 못 질 거면 키우질 말아야지. 처음부터 유기가 됐어요. 어이, 온다, 온다. 친구는 강정이라는 친구. 강정이? 네. 이 친구는 네. 비오라는 친구. 비오? 네, 비오.